안녕하세요. 별의성 컴퓨터의 별컴 지기입니다. 오늘은 라이젠 CPU 4세대가 출시되기 전인데요. 출시되기 전에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되게 고민 많으실 거예요. 조금 기다렸다가 5600X가 나오면 살까? 아니면은 너무 급하니까 살까? 지금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보통 구매하시기 전에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난 돈이 많다 하시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메인보드 후환되는 놈이랑 5600X를 같이 구매하시면 되시고, 아, 나 지금 당장 사야 돼. 근데 나중에 라이젠 4세대를 쓰고 싶어. 그러시면은 지금 이 앞에 있는 B450 메인보드에다가 이 3600 멀티팩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 3600 멀티팩이 있는데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멀티팩하고 전품 박스 무슨 차이가 있냐 하시는데, 전품 말 그 전품 박스가 있는 거고 멀티팩은 박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AS하면 똑같고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게 멀티팩이고 이놈이 구성입니다. 기본 쿨러가 있고 CPU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전품 사야 되는데 멀티 샀다가 AS 안 되는 거 아니야? 걱정 필요가 전혀 없어요. 3070하고 5600X를 이용해가지고 영상을 찍을 건데, 그 영상을 천천히 꼼꼼하게 준비해가지고 엔더가 풀리면은 바로 올릴 거예요. 5600X가 지금 출시 단가가 299달러예요 근데 물량이 없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40만원 중후반? 50만원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물량이 없다면은. 그래가지고 되게 고민 많이 하시니까, 이게 B450 메인보드가 11만원대예요 그리고 비싼 거는 뭐 20만원까지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비싼 건 필요 없고, 가성비 좋은 뭐 터프 B450 플러스 게이밍 같은 거 11만원 밖에 안 하니까 이놈을 구매해가지고 3600이 지금 21만원, 22만원 밖에 안 해요. 두 개 같이 합쳐도 30만원 초중반 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 가격이면 5600 못 사죠. 5600 살 돈으로 두 개 사고도 남아요. 이렇게 마트 쓰시다가 내년에 아마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되면서 라이젠 4세대 CPU를 지원을 할 거예요. 그때쯤이면은 5600X가 당연히 가격이 싸지겠죠. 그때 갈아타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라이젠 3600이 공정이 완전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율이 정말 좋다고 해요. 골드 이상으로 하는데 글쎄요,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CTR 들어가서 수율을 보고서 거기서 오버클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오는 3600 전부 다 수율이 좋다고 하니까 지금 사시면 저렴한 가격에 맞출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PBU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클럭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CTR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프트웨어 상에서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클럭이 고령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5600X가 지금 나오는 10850K를 이긴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그렇다더라 입니다.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런 거고, 저도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나중에 받을 거니까 되게 궁금합니다. 지금 라이젠 4세대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인보드와 CPU를 설명해 드렸고요. 저희 완제 중에서 이 메인보드, 이 CPU가 아마 가장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4세대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찾기 때문이시죠. 지금 이렇게 맞췄다가 나중에 바이오스 업데이트 되면은 CPU만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이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엠바오가 풀리면서 5600X하고 3070을 이용한 커스텀 진행을 해보던가 아니면은 사용 리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